딱새우 요리의 완결판, 온리 딱새우만으로 요리하는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이 딱새우로 전문 요리를 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제가 잘 찾아온 게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지금 딱새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뭐 파스타, 그다음에 피자, 그다음에 샥슈카라고 약간 좀 생소하긴 하죠. 네, 뭐 이런 요리들을 비롯해서 주로 이제 서양 요리인데요. 퓨전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뉴판 보이시죠? 전문점답게 모든 요리에 딱새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나 많은 요리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제가 제주도 와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딱새우가 제주도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인데 뚝배기 정도에 넣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우 요리는 굉장히 사랑받는 요리인데 그런 푸대접이 좀 안타까워서 이 딱새우를 주인공으로 하는 네, 그런 요리를 개발해서 제주도의 이제 대표적인 네, 그런 음식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보기만 해도 흐뭇한 향이 느껴지시나요? 이 딱새우 피자부터 만들어 봅니다. 딱새우를 마늘과 함께 먼저 볶아주고요. 찰지게 빚은 도우에 피자와 볶은 딱새우를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다시 치즈 토핑 듬뿍 뿌려주고요. 소스도 넉넉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오븐에 알맞게 익혀주면 맛있는 피자가 완성입니다. 진짜 먹음직스럽죠? 조리했을 때 살이 너무 연하다 보니까 많이 녹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이제 상세하고도 남은 만큼 이제 살이 너무 맛있고 굉장히 훌륭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요리, 이번엔 좀 생소한 요리입니다. 중동의 아침이라 불리는 샥슈카인데요. 각종 채소를 넣어 볶다가 고기 대신에 딱새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화끈한 불맛을 보태주고요. 매콤한 소스를 듬뿍. 각종 양념으로 마무리한 후 달걀을 슝슝 풀어주면 이제 거의 다 완성입니다.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침샘 폭발하는 비주얼 좀 보세요. 이외에도 정말 요리가 다양한데요. 만들기도 쉽고 간편하고 정말 모든 요리에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가능한 전천후 식재료 딱새우입니다. 네, 대표님, 이 딱새우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신을 했어요. 사실 저도 여기 처음 봤는데 촌사람이라서 이런 거 보면 눈이 지켜요. 좀 먹어볼 텐데 일단 다 먹음직스럽게 되어 있어서 뭐부터 먹어야 될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딱새우 빅디쉬 피자라고 하는데요. 토마토 소스와 치즈, 딱새우가 어우러진 네, 그래서 좀 담백하면서도 예, 그 풍부한 딱새우의 향이 네. 느껴지는 그런 피자라고 하셨습니다. 먹자마자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딱새우라 그런지 먹을 때 딱 소리가 나네요. 네. 새우에 치즈가 이렇게 들어간 피자거든요. 그러니까 달콤하고 그 느끼함을 이 새우가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일은 뭐? 행복한 시식 시간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멈출 수 없는 맛.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먹고 나니까 굉장히 행복해졌거든요. 네. 딱새우 요리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네, 음식이라고 하는 게 한 지역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훨씬 좀 더 먹거리가 다양해지고 풍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리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주도 관광에도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제주 딱새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